가축 할머니와 호랑이. 할머니, 할머니, 왜 울어요? 아이고, 오늘 밤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대서 울고 있다. 아이고.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하죠. 할머니는 거북이와 개똥에게도 팥죽을 주었어요. 팥죽을 다 먹은 거북이는 물 항아리 속에 숨고 개똥은 부엌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어요. 할멈, 할멈, 왜 울어요? 아이고, 이제 곧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올 거야. 아이고. 팥죽 한 그릇 주면 우리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. 할머니는 울면서 절구와 멍석, 지게한테도 팥죽을 주었어요. 절구는 부엌 문 위에 올라가고 멍석은 앞마당에 들어눕고 지게는 마당 한구석에 숨었어요. 밤이 되었어요. 할머니와 약속을 잊지 않고 호랑이가 찾아왔어요. 어떡하죠? 할머니는 하루종일 울고만 계세요. 할멈, 할멈, 팥죽 먹으러 왔어. 아이고, 부엌 아궁이 위 가마솥에 들었으니 가져다 먹으렴. 그때였어요. 호랑이가 눈을 씻으러 물 항아리로 걸어갔어요. 내 손! 아픈 손을 잡고 벌쩍벌쩍 뛰던 호랑이는 개똥이 미끄러져 물에 머리를 부딪히고 절구가 눈앞을 가려서 아비! 아비 안 보여! 몽석에 내팽개쳤어요. 마지막으로 지게는 호랑이를 들고 강으로 달려갔어요. 호랑이! 호랑이 살려! 팥죽을 먹은 알밤, 거북이, 개똥, 절구, 멍석, 지게는 호랑이에게서 할머니를 지켜주었답니다. 지금도 할머니가 쑤어준 팥죽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다는군요.